센터 레지스턴스와 프라이머리 투스 무브, 첫 번째 프라이머리 투스 무브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치된 치아가 이렇게 허공 중에 있다고 했을 때이 치아는 질량과 무게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보통 무게를 재게 되는데 지구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저울로 이렇게 걸어 보면은 이제 무게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이 치아를 당기고 이 치아는 또 지구를 반대편으로 당기는 그런 힘인데요. 지구상에서 이제 이 정도의 힘으로 무게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달나라로 갔을 적에는 한 6분의 1로 무게가 많이 줄어들고요. 또 우주 공간의 무중력 상태로 가면 무게가 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무게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지구에 있건 달에 있건 우주 공간에 있건 일정하게 질량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질량에는 그 질량은 어떤 물질의 그 양을 말하는데요. 이 질량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뉴턴이 설명한 바와 같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질량이 있으면 이 치아는 지구를 당기고 이 지구는 같은 힘으로 치아를 이렇게 당기게 되는 이런 만유인력이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 성질은 이 힘이 가하게 되면은 뉴턴의 이 법칙에 의해서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치아는 이제 지구를 향해서 가속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구도 치아를 향해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아가 거의 대부분은 치아가 움직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치아의 질량은 굉장히 작고 이 힘은 두 개가 같은데 지구의 질량은 굉장히 크니까 가속도가 굉장히 작게 되고요. 이 치아는 질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가속도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동은 치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왜 이게 덜 움직이게 되냐 하면 질량이 크기 때문에 덜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움직임에 저항하고자 하는 성질이 또한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 중첫 번째, 서로 당기는 것에 의해서 측정되는 질량을 중력 질량이라고 하고, 이렇게 안 움직이고자 하는 성질 때문에 나타나 측정되는 질량을 관성 질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이 샌드라 블록이 이제 우주선 안에서 이렇게 무중력 상태에서 유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제 물을 하나 봤는데, 이 물이 하나는 이게 가려져 있어서, 하나는 빈 병이고 하나는 물이 꽉차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샌드라 블록은 눈으로 봤을 적에는 어떤 게빈 병이고 어떤 게 무거운 병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무중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병이 이렇게 두 개가 허공에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게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샌드라 블록은 물이 든 병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무게는 없지만 움직임에 저항하는 관성 질량이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병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봅니다. 그러면 빈 병은 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물이 꽉찬 병은 묵직하게 빨리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 질량을 이용해서 이쪽의 질량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무중력 상태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어떤 물질의 양이라고 했는데, 그 center of mass라고 하는 것은 이 치아의 모든 질량이 한 점에 집중되어져 있다고 여겨지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center of mass라고 하고, 이 center of mass는 한 물체의 한 포인트로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 질량 중심이라고 한 이곳에 모든 질량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구상에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집어 던지면 포물선 운동을 한다고 우리가 다 배우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테니스 라켓을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걸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테니스 라켓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그 핸들에 있는 곳을 따라서 시선을 한번 따라 움직여 보세요. 이제 노란 선으로 이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 노란색의 움직임, 다시 말하면 이 핸들의 움직임을 보면 전혀 폼을 선 운동을 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나 이 테니스 라켓의 질량 중심에 해당하는 점을 한번 보세요. 테니스 라켓 중간 정도 될 텐데, 이제 보시면 거기는 이렇게 완벽하게 폼을 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테니스 라켓의 모든 질량이 그 중간 지점에 딱 있다. 그러면 그 지점은 이렇게 폼을 선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한 곳을 질량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량 중심에 힘이 가게 되면, 이 물체의 모든 점은 동량 이동을 합니다. 같은 양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모든 치아의 모든 점이 동량, 같은 방향으로 같은 양만큼 이동하는 이러한 현상을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교정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로는 바딜리 무브먼트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병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치아는 이렇게 허공에 무중력 상태에서 발치되어 있는 치아가 아니고요. 그 운동이 제한을 받고 있죠. 페리오돈탈 리가먼트 내에서 이제 치아가 이렇게 쌓여 있어서 그 운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 중심에다가 힘을 가하게 되면 이 지금 임상적인 용어로 하면은 이제 CEJ 근처에다가 힘을 주게 되면 치아는 이렇게 이동도 하지만 이렇게 티핑되는 현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트랜슬레이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을 조금 밑으로 많이 내려봅니다. 이런 쪽을 밑에 내려보면 이제 이 치아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같은데 회전하는 방향이 반대로 이게 루트 소위 말하는 이제 루트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 줬던 힘과 지금 줬던 힘의 중간 어디쯤인가에 힘을 주게 되면 이 움직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치아가 트랜슬레이션 하는 어떠한 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우리가 Center of Resistance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저항 중심이고요. 이 저항 중심에 힘이 가게 되면 그 치아는 트랜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책상 위에 책이 이렇게 한 권이 있는데 이 책은 지금 무중력 상태 허공에 있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 의해서 마찰력에 의해서 그 운동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힘을 주게 되면 치아는 똑바로, 이 책은 똑바로 가지를 못하고 왼쪽으로 이동은 하지만 이렇게 튜핑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조금 더 위로 줘 보면 여기다 주던 힘을 약간 이쪽에 주면은 저항 중심 정도에 해당하는 곳에 힘을 주게 되면 이 치아가 이렇게 트랜슬레이션해서 움직이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지점이 이 책의 저항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치아는 페리오돈탈 리가먼트 스페이스 내에서 피지올로직 모빌리티라고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힘을 줄때 어디다 힘을 줘야 저 치아가 트랜슬레이션이 될까? 굉장히 움직이는 양이 작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가 어디인가를 어떻게 찾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복잡한 방법도 있지만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요새 이제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걸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치아에다가 이게 지금 물론 이제 매복되어 있는 치아, 허공에 있는 치아가 아니고 여기다 이제 조그만 거울을 하나 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레이저 포인터를 이렇게 반사를 시켜요. 그러면, 그리고 이 치아에다가, 크라운에다가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약간 티핑이 되겠죠? 그럼 저렇게 미약하게 아주 적은 양이긴 하지만 티핑이 되면 이 레이저 포인터의 이 포인트가 위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겠죠? 거울에 의해서 반사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움직이는, 그런데 움직이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뭐이 실험실이 굉장히 크다면 상관없겠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이 레이저 빔의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울을 여러 개를 설치해서 여러 번 반사를 시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자그마한 이동이 굉장히 이쪽에서 증폭돼서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 힘을 주게 되면 이 레이저 스펙클이 위로 이만큼 이동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위로 이동하면
아, 이 치아가 지금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티핑됐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힘을 이렇게 밑에다가 주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반대 방향으로 클럭와이즈로 회전하게 될 텐데, 클럭와이즈로 회전하면서 여기에 있던 레이저 스펙클이 밑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운동이 굉장히 이렇게 증폭돼서 나타나니까요. 아, 그래서 이 힘을 주는 위치를 여러 군데다가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조금 위로 올려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차가 트랜슬레이션을 한다면 이곳 이 레이저 그 스펙클의 움직임이 정지가 되겠죠. 그래서 힘을 줬는데 저게 움직이지 않는 곳, 그런 곳을 이제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다라고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측정을 해보면 오래전 실험인데 1981년에 이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힘을 주는 위치에 따라서 이 왼쪽은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회전한 거고, 이쪽은 오른쪽으로 돌고, 힘을 주는 위치에 따라서 이쪽에다 힘을 주게 되면 오른쪽으로 돌고, 위에서 힘을 주게 되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쯤에다가 힘을 주니까 로테이션이 제로가 되는 이런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치부의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를 1981년에 이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처음 찾았던 기록이 있고요. 좀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여기를 이제 확대해 보면 이두 개의 여기가 유지점 이렇게 닿고 있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움직임을 측정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힘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이 치아가 아주 미약하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트랜슬레이션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것과 여기가 이제 똑같이 움직이겠죠? 움직이는 양이. 그래서 움직이는 양이 똑같아지는 점. 그 점이 이제 저항 중심이다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항 중심에다 힘을 주게 되면 이 치아가 트랜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하는 치아의 이동을 프라이머리 투스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투스 무브먼트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이 트랜슬레이션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저항 중심의 위치가 어디냐?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치아가 이렇게 그 포물선을 회전시킨 그러한 형태의 촛불처럼 생겼다고 가정을 한다면 2차원 모델에서는 약 알베올라 크레스트에서부터 에이펙스까지의 약40% 정도 되는 곳에 저항 중심이 있게 되고요. 이러한 입체적인 3차원 구조물에서는 알베올라 크레스트에서부터 에이펙스의 약 3분의 1 정도에 나타나는 것을 이론적 또는 실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헌을 이렇게 고찰해 보면 이 알베올라 크레스트에서부터 에이펙스까지의 길이를 H라고 했을 때이 상대적인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의 위치는 작게는 약 24%, 또 크게는 한 55%까지 대충 이 루트의 한 중간 지점에서 약간 그 크라운 쪽에 그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문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단근치에서는 알베올라 크레스트에서부터 루트의 코로날 원서드, 코로날 쪽에 한 3분의 1 지점이 있고요. 구치부 쪽에서는 페리오돈탈 리가멘트가 본로스가 되지 않은 정상적인 치아라면 상악에서는 트라이퍼케이션, 하악에서는 바이퍼케이션이 있는 부위에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가 위치합니다. 센터 오브 매스는 이 발치된 이런 치아가 있다고 할때 고유한 지점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아의 질량이 센터 오브 매스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반면에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는 그 움직임이 제한되고 있는 그 페리오돈치움의 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센터 오브 매스와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의 위치는 기본적으로도 다를 뿐더러 그 페리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알베올라 본이 이렇게 많이 러스가 돼서 밑으로 많이 러스가 된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서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로 하방으로 이렇게 많이 이동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치아에서는 바이퍼케이션이 있는 데에서 이렇게 힘을 줘야 트랜슬레이션을 한다면 성인의 경우에 알베올라 본 러스가 있게 되면 더 힘의 위치를
에이펙스 쪽으로 이동시켜야만 트랜슬레이션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아의 형태만 가지고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치아가 구속되어 있는 페리오돈탈 리가멘트 또는 그 페리오돈치움의 형태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센터 CR의 위치가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그 책상 위에 있는 책은 그 책상과 책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 책의 이동이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를 구해볼 수 있는데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라고 여겨지는 이 부위에다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이 치아가 이렇게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이렇게 약간 바깥쪽으로 냅니다. 그러면은 이쪽 부위에서는 움직임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고 여기에서만 마찰을 받기 때문에 저항 중심의 위치가 마치 알베올라 본 로스가 된 것처럼 CR의 위치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만 이 치아를 트랜슬레이션 시킬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책이 어느 부위에 닿아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알베올라 본 컨디션에 따라서 CR의 위치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그 알베올라 본이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없어짐에 따라서 CR도 리니어하게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환자분은 누가 봐도 발치 케이스라고 보여지죠. 전치부의 크라우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4번을 발치하면 좋겠는데 이분은 여기 지금 6번에 localized enamel hypoplasia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레진으로 temporary crown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6번의 예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을 빼지 않고 6번을 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6번을 뺐습니다. 6번을 빼고 이건 7번이죠. 7번과 전치부 쪽에다가 트랜스플라탈 아치를 넣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훅이 이렇게 있는데 이 환자의 레터럴 세프를 이렇게 찍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 후크의 위치가 CR 근처, 에피칼 그 CR 근처에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크라운에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에피칼 방향의 CR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이렇게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무줄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힘을 주게 되죠. 그래서 CR에다 힘을 주게 되면 전치부 또 이 7번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힘이 CR에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치부와 구치부가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돼서 발치 공간이 이렇게 닫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 공간이 닫힐 뿐만 아니라 이 8번도 이게 지금 스페이스가 없어서 이렇게 뭐 지금 파노라마는 없지만 나올 공간이 없었는데 6번 자리로 7번이 오고 7번 자리로 8번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맹출해서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 전이고 이게 치료 후인데 뭐 얼핏 봐서는 비발치 치료 같지만 6번을 발치하고 7번이 6번 자리로 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치료 전이고요. 치료 후 6번 자리에 7번이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돼서 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R에다 힘을 주게 되면 이 치아는 트랜슬레이션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센터로 매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물체의 고유한 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축에서 힘을 가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X축, Y축, Z축이라고 하면은 그 어느 쪽에서 힘을 가하더라도 그 힘의 작용선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요. 센터 오브 매스에서 딱. 그러니까 센터 오브 매스는 한 지점입니다. 점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는 그렇게 아까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를 이렇게 보라색 테두리가 불분명하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는 점이 아니에요. 이런 에어리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서포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쪽으로는 이 스프링이 굉장히 뻣뻣해서 잘 안 움직이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스프링의 힘은 쉬어링으로 이렇게 잘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스프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걸 트랜슬레이션 시키기 위해서는 약간 이쪽이 더 뻣뻣하니까 힘을 위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힘을 주어야 이것이 트랜슬레이션이 되겠고 위에서 아래로 줄 때는 그냥 가운데로 주면은 트랜슬레이션이 되겠죠. 그러나 반면 이쪽에서 힘을 가할 적에는
이쪽으로 컴프레스 되는 게 뻣뻣하니까 이 여기 가운데보다 상당히 아래쪽에서 힘을 주어야만 저 물체가 트랜슬레이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는 그 가해주는 힘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최근 실험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는 한 점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경계가 불투명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하고요. 앞으로 저의 강의에서는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를 점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2차원 모델에서는 원으로 표시를 할 것이고요. 3차원 모델에서는 구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여태까지 본 바로에 의하면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에다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벗어나게 된 곳에 힘을 주게 되면 이 치아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힘을 밑에다가 줘도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하는 것처럼 이 센터 오브 매스도 힘을 준 것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는 가해준 힘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 공간 내에서 지금 CD 플레이어에다 힘을 주는 걸 보면 이렇게 힘을 주면 톡 치면은 저게 이렇게 회전하면서 계속적으로 트랜슬레이션에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 센터 오브 매스의 경우는 힘을 주게 되면 힘을 준 것과 평행하게 센터 오브 매스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의 경우에는 그거마저도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아까 그 보여드린 그 트랜스듀서를 이용한 실험을 해보면은 이 CR에 해당하는 곳에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은 이 치아는 그 힘을 준 방향과 똑같이 평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힘을 준 벡터와 약간 좀 다르게 어긋나게 약간 다르게 이동하는 것을 최근 연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CR이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는 경로는 꼭 힘을 준 경로와 평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임상적으로는 힘을 준 방향과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CR보다 위쪽에서 힘을 주게 되면 이 회전 중심이 이렇게 밑에 나타나서 이렇게 돌게 되겠고 이 CR보다 밑에 쪽에서 힘을 주게 되면 이 치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R의 위치는 힘을 준 강도와도 연관이 있을까? 그것도 실험을 해보면 이 힘을 50g, 100g, 150g, 200g 이렇게 힘을 많이 줘도 그 CR의 위치는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약하게 주든 세게 주든 CR의 힘을 가하게 되면 트랜슬레이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커플과 프라이머리 투스 무브먼트의 두 번째 이동하는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에다 힘을 주게 되면 이 치아가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힘을 조금 이렇게 위로 올려봅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힘을 주게 되면 CR도 힘을 준 방향과 같이 평행하게 이동을 하지만 이 치아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번에는 힘을 또 밑에 힘의 방향을 바꾸고 위치를 밑에 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역시 저항 중심보다 아래쪽에 힘이 가니까 저항 중심은 힘을 준 방향과 같이 이동을 하지만 시계 방향으로 치아가 이렇게 회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항 중심이 움직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힘을 줬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근데 저항 중심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치아가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양쪽에다 똑같은 힘을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힘을 주게 되면 저항 중심은 위쪽 방향의 힘에 의해서는 오른쪽으로 가려 하고 아래쪽 방향에 준 힘에 의해서는 왼쪽으로 가려 하는데 두 개의 힘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항 중심은 움직이지 않고 치아가 이렇게 회전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R을 중심으로 한 회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시야를 중심으로 치아가 이렇게 회전할 때 저항 중심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항 중심이 움직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힘이 외력이 가했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항 중심이 지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든 외력의 힘, 외력의 합이 0이 되는 그러한 상태. 그렇지만 치아는 지금 회전이라고 하는 운동 이동 양태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동 양태를 우리가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퓨어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그 실험을 하나 또 보실 텐데 이번에는 CR이 움직이지 않게 힘을 안 준 것처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CR을 이 저항 중심을 따라서 한번 같이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저항중심이 아니고 센터 오브 매스죠. 센터 오브 매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회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런 걸 퓨어 로테이션이라고 하고 그것을 두 번째 프라이머리 투스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퓨어 로테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은 두 개의 힘을 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두 개의 힘. 그러나 작용선은 서로 다르고 서로 평행한 그러한 힘을 커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플은 조금 더 일반화하면은 토크라고도 하고 모멘트라고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third order angulation, 브라켓의 각도 또는 와이어에 비틀린 각도를 우리가 토크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트를 토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100g의 힘을 주면 왼쪽으로도 동량의 100g의 힘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방향은 위에 게 오른쪽으로 가면 밑에 거는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작용선은 서로 평행해서 만나면 안 되겠죠. 그 크기는 두 힘 간의 거리 을 D라고 하고 힘의 크기를 F라고 하면 D 곱하기 F가 그 커플의 크기예요. 그래서 그 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mm고 힘의 크기가 100g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00g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곱 1000g/mm가 커플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커플은 두 개의 힘이지만 단위는 전혀 다른 g/mm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고 힘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플을 이렇게 조금 이동시켜봐요. 위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더라도 매그니튜드는 그대로 1000g/mm로 똑같죠. 또 이렇게 밑으로 가더라도 두 개의 힘 간의 거리 곱하기 힘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커플이 어디에 위치하던 커플의 크기는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힘의 크기를 이렇게 증가시키고 두 힘 간의 거리를 이렇게 좁히게 되면 5mm로 좁히고 여기 200g으로 늘리게 되면 역시 둘 간의 곱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은 동량의 그 커플은 아까 100g이 10mm 떨어져 있으나 200g이 5mm 떨어져 있으나 같은 모멘트를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커플은 아무데나 이렇게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방향은 이 거리와 힘은 둘 다 벡터인데요. 벡터와 벡터를 곱한 값이 벡터가 되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래서 커플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 변이 곱하기 힘이 한 게 벡터가 아니고 스케일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토크는 벡터이고 방향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둘 간의 거리도 벡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리 곱하기 거리를 이렇게 손가락 끝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놓고 힘의 방향으로 그 손을 이렇게 꺾어요. 그랬을 때 엄지가 가르치는 곳이 그 벡터의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그 곱하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토크는 RF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 둘 간의 두 힘 간의 그 최단 거리, 수직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 곱하기 F, 방향은 엄지 방향으로 가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벡터니까 화살표로 표시하면 되겠는데 그냥 화살표에 그
화살을 하나만 그리면 힘하고 혼돈이 되니까 이렇게 두 개의 화살촉을 그리게 돼서 더블 에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벡터니까 작용선을 따라서 위아래로 당연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또 특이한 거는 힘과 달리 이 벡터는 작용선을 이렇게 평행하게 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커플의 커플이 어플라이 되는 곳은 그 어디에나 있을 수가 있어요. 평행이동만 한다면요. 그래서 이 커플 벡터를 마음대로 이게 평행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단 작용선뿐만이 아니라 작용선을 벗어나서도 평행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 벡터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프리 벡터는 또 이렇게 더블 에러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저 방향, 이 손가락이 이렇게 감는 방향, 이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편해요. 힘이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만을 우리가 간주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커브드 에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치아가 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둥근 화살표로 커플을 표현하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움직여도 다 같은 커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프리 벡터이기 때문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힘의 합은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힘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커플은 전혀 새로운 물리량입니다. 힘, 물론 두 개의 힘이지만 힘은 소실되고 이제 회전되고자 하는 경향만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화살표는 꼭 저항 중심에 저렇게 화살표가 있을 필요가 없고 브라켓에다가 이렇게 힘을 주든 에이펙스에다 힘을 주든 심지어 치아 이외에 다른 곳에 힘을 주게 돼도 그 효과는 전혀 똑같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적으로 가장 그 커플을 많이 주는 경우 하나를 볼게요. 치아를 발치하고 치아를 이렇게 당겼는데 링거버전이 너무 심해서 이제 루트를 좀 더 뒤로 보내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각형 와이어를 이제 이렇게 삽입을 한 다음에 저걸 이제 와이어를 비틀게 되는데요. 확대해보면 여기에다 삽입한 와이어를 이렇게 비틉니다. 이렇게 비틀어서 더 비틀면 이 각형 와이어가 브라켓에 이렇게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equal and opposite force가 되겠죠.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면서 평행하고 서로 다른 작용선상에 있는 두 개의 힘. 이것이 바로 커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형 와이어를 브라켓에 삽입하면 브라켓에 커플을 효과적으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이 브라켓에다 이 커플을 주게 되면은 이 커플을 준 포인트를 중심으로 치아가 회전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다시 보시면 브라켓에다가 힘을 주면, 커플을 주면 브라켓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단 브라켓이 아니라 그 어디다가 커플을, 토크를 줘도 이 치아는 아까 보신 것처럼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문헌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여기다가 두 개의 힘을 이퀄 앤 아퍼셋 포스를 주는 게 커플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커플을 주면 그 두 힘의 중간 지점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또 레비올링괄로 봤을 때 여기와 여기에다 두 힘을 주면 그 두 개의 힘 준 중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실제 임상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치를 하고 나서 상악 전치부가 많이 링거 버전이 되어 있고 슬러시 이렇게 와이어와 각도 차이를 상당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와이어를 이제 비틀어서 집어넣으면 여기에 이제 커플 토크를 가하게 될 텐데요. 이게 토크를 가하고 치료 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다시피 이 브라켓을 중심으로 회전을 해서 루트가 이렇게 똑바로 서는 것이 아니고 이 오버젯의 양을 보면 이만큼이었었는데 토크를 주고 나서 이만큼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악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보시면 상악 전치의 크라운이 레비알 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걸로 봐서 CR을 중심으로 회전한 것이지 브라켓을 중심으로 회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으로도 해보면 실험 결과를 보면은
토크의 양을 마이너스에서부터 2000까지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좌우로 퍼지기는 것은 볼수 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CR 중심에서 그 치아가 회전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커플을 적게 주든 세게 주든 강도에 상관없이 CR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치아 이동에도 치아 이동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이 이렇게 진단과 치료 계획은 아니지만 미들라인이 지금 안 맞는 그런 환자입니다. 미들라인이 안 맞는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특별한 한 가지의 케이스예요. 이 환자의 특징은 미들라인은 안 맞지만 이 치아의 에피칼 베이스는 서로 이렇게 맞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항 중심의 중점이라고 하는 건데요. 에피칼 베이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에피칼 베이스는 각 치아의 저항 중심의 평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 중심의 위치는 위아래가 잘 맞는다. 오로지 크라운의 크라운만 중심이 안 맞는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각 치아에 커플을 주게 되면 커플은 저항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 치아 이게 레터럴 포스를 줄 필요가 없고 그냥 커플만 주게 되면 이렇게 정중선이 저절로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증례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환자를 보시면 상악의 중심선하고 화악의 중심선이 많이 어긋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모델에서 보시면 상악의 중심은 여기에 있는데 화악의 중심은 여기 있고 거의 한 치아가 안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합은 그냥 정상적으로 대칭적인 클래스 1 교합을 보이고 있고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전체 팁은 많이 디비전이 되어 있지만 이 저항 중심의 중점인 에피칼 베이스는 별로 위와 아래가 많이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 치아에 커플만을 가하게 되면 정중선이 맞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파노라믹 엑스레이를 보면 하악의 치아들은 이렇게 다 오른쪽으로 쓰러져 있고 상악의 치아들은 다 왼쪽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만 시키면 이제 정중선이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 실제 브라켓만 제대로 붙여서 레벨링을 하게 되면 정중선이 저절로 맞아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레터럴 포스를 전혀 주지 않아도 각 치아에 커플만을 줘도 정중선이 맞아져서 치료가 저절로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 후 사진이고요. 치료 전에 안 맞던 정중선이 이렇게 맞는 걸볼수 있고 자세히 보시면 정중선이 위아래가 안 맞지만 그 옆으로 이렇게 변이돼서 안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티핑이 돼서 안 맞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 보시면 치료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케이스인데 여기 상악 우측 제2대구치하고 하악의 우측 제2대구치가 서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시저바이트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악은 링고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과 이 치아는 이분은 이제 트랜스퍼 환자인데 상악은 이미 발치가 되어 있고 하악을 이제 발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 5번은 발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과 7번 사이에 01602 나이트하이 와이어를 넣는데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와이어가 이렇게 꼬아져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꼬아져서 저쪽에는 버커버전 되는 이러한 형태의 토크를 가하고 있고 이쪽 5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링고버전 되는 방향으로 토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와 저 토크는 꼭 같은 작용선상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있을 필요도 없고 방향이 서로 반대이고 평행하기만 하면 이쪽은 링고버전, 이쪽 7번은 버커버전이 되고자 하는 힘을 발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치료 전이고 치료 후에 보시면 이 7번은 버커버전이 되고 이쪽 5번은 링고버전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아가 원하는 위치에 오게 되면 이 치아는 이제 발치를 해서 치료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치료 전, 치료 후 사진이고요. 모델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링고버전 되어 있는 치아가 버커버전이 되어 있고 반대로 이렇게 링고버전 된 5번은 발치를 하고 4번 전치부가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치료가 마무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 전, 치료 후 모델 사진이고요.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도 상악, 이번에는 좌측 7번이 버커 버전, 좌측 하악 제2 대구치가 링거 버전에 있는 버컬 크로스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이 버커 버전, 이쪽이 링거 버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 버커 버전이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뭐 바딜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악 6번은 티핑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버커 버전 되어 있고 하악 7번은 이렇게 링괄적으로 쓰러지면서 된 거기 때문에 커프를 줘서 CR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만 시키면 저 크로스 바이스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환자는 이제 4번을 발치할 환자인데 4번과 7번의 와이어를 비틀어 넣습니다. 그래서 모멘트는 이쪽으로 4번은 이쪽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버커 버전 되고 하자 하는 크라운이 버커 버전 되고자 하는 모멘트를 주는 거고요. 7번에서는 7번이 링거 버전 되고자 하는 모멘트를 커플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퀄 앤 아퍼스 커플을 여기다 가하게 되면 치료 전에 있던 이 7번이 치료 후처럼 이렇게 치료 후에 링거 버전이 되고 이쪽에 4번은 버커 버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 7번이 원하는 위치에 돌아왔습니다. 하악도 마찬가지로 이제 5번을 발치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5번과 7번 사이에 이렇게 이쪽은 버커 버전 되고자 하는 커플을 이쪽 5번에는 링거 버전 되고자 하는 커플을 가하면 이제 7번은 버커 버전 되고 이쪽 5번은 링거 버전 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비단 그 커플은 우리가 지금 레터럴 방향 또는 프론탈 방향에서 봤는데 오클루잘 변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자를 보시면 6번이 많이 로테이션이 메지알 아웃 로테이션이 되어 있고 이쪽 5번은 많은 양 메지알 인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도 이제 5번을 발치할 계획으로 있는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달아서 힘을 줍니다. 힘을 주게 되면 이 치아에는 이 버튼에 의해서 메지알 포스가 가고 이 컨택 포인트에 의해서 이 디스탈 포스가 여기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퀄 앤 아퍼시트 포스가 커플이죠. 그래서 이 커플의 중점인 이 정도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CR인 여기 센트럴 핏 정도를 중심으로 6번이 회전하리라 예상이 되고요. 하악도 마찬가지로 이 컨택 포인트에서 메지알 포스가 가고 이쪽 버컬 쪽에서 버튼이 디스탈 포스가 가고 회전 중심은 이 5번의 저항 중심에서 회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5번과 6번이 다 원하는 대로 회전이 돼서 치료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 전에 5번과 6번이 6번은 카운터 클럭와이즈 이쪽 5번은 클럭와이즈로 회전이 돼서 정상적인 이퀄 앤 아퍼짓 커플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플은 어디다 주든 저항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외에 모든 치아의 이동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가지 primary tooth movement, 즉 translation과 rotation의 합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도된 치아 이동이라고 하고 그 어떤 치아의 이동도 그 두 개의 primary tooth movement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길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러한 치아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이 치아의 이동을 이제 기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처음에 트랜슬레이션을 우리가 배운 대로 CR에다 힘을 줘서 트랜슬레이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커플을 줘서 클럭와이즈 커플을 줘서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여길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한 형태의 이동이 나타나고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런 형태의 이동을 이제 컨트롤 티핑이라고 하지요. 또 여기를 중심으로 이런 식의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브라켓에다가 토크를 줘서 여길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의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트랜슬레이션을 이런 프라이머리 투스 모먼트 하나의 트랜슬레이션을 시키고 이번에는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모멘트를 가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 인사이드 팁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이동 형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저항 중심에서 약간 밑으로 벗어나서 힘을 주게 되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한 CR도 움직이고 이러한 형태의 치아 이동을 우리가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센터 오브 매스에서부터 밑에다가 힘을 주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이 같이 일어나는 디라이브드 유도된 그러한 치아의 이동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두 가지 종류의 프라이머리 투스 무브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트랜슬레이션, 또 하나는 저항 중심으로 회전하는 그러한 두 개의 프라이머리 투스 무브먼트를 설명드렸고요. 모든 종류의 치아 이동은 이 두 개의 프라이머리 투스 무브먼트의 합으로 나타나서 그런 것을 유도된 치아의 이동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유도된 치아의 이동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기술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